자, 1과목 마지막 장입니다. 인터페이스 설계고요. 출제 비중도 그렇게 높지 않고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섹션도 하나밖에 없고요.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인터페이스 설계. 일단 인터페이스가 뭔지에 대해서 정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개념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시스템 또는 사용자 사이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물리적 또는 논리적인 매개체를 인터페이스라고 종합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상호작용의 대상에 따라서 시스템 인터페이스냐, 사용자 인터페이스냐, 이렇게 나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우리가 계속 봤던 UI예요. 밑에 항목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말씀드렸듯이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유가 생기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다시 와서 다시 공부를 하더라도 지금은 크게 비중을 안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시스템 간 접속을 통해서 이제 인터페이스 하는 걸 시스템 인터페이스라고 한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연동을 하기 위한 규칙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한다라고 하고,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에는 인터페이스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 구축하기 위한 요구 사항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고, 특별하게 연계 범위, 내용, 방식, 송신 데이터, 인터페이스 주기 이런 것들을 이제 명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요구사항 역시 기능적 요구사항, 비기능적 요구사항, 우리가 요구사항 배울 때 여러 가지 다뤘던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거까지 그래서 체크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구사항 분석 절차도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죠. 요구사항 분석 절차도 똑같이 기존에 배웠던 개념하고 똑같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읽어보는 수준으로 넘어가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세서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 비슷한 개념인데, 여기서는 어떤 데이터가 식별되어야 하는지 또는 어떤 정보가 식별되어야 하는지에 좀 차이가 있겠죠. 일반적인 요구사항과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은 앞에 있는 부분이 다르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앞에서 방금 봤던 연계 방식, 유형, 주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했었었죠. 그런 부분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데이터에 대한 정보, 환경 정보, 담당자 정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까지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계 시스템 구성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송신, 수신, 중계 이렇게. 그러니까 송신과 수신 사이에 중계 시스템이 있는 거죠. 송신은 보내는 거고 수신은 받는 거고요. 요거는 아래쪽에 있는 표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나뉘어졌는데 가볍게 한번 보고 넘어가죠. 일단 송신 시스템에서 연계할 데이터를 생성하고 추출을 합니다. 원본 데이터는 이제 내가 작업하던 데이터는 놔두고요. 거기서 이제 연계할 데이터 또는 보낼 데이터를 추출하고, 거기서 이제 코드를 맵핑시키고, 코드를 맵핑시킨다는 거는 지금 내가 사용하는 코드와 송수신에 사용될 코드, 그다음에 뭐 연계에 사용될 코드 이런 것들을 이제 일치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데이터를 변환하고, 그다음에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한 연동을 하기 위한 테이블 또는 파일을 생성하고, 그다음에 이 과정을 로그에 기록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단계를 추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로그를 기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전송을 하는 거죠. 이 전송된 데이터를 중계 시스템이 받아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또 적절하게 처리를 하고요. 다시 전송을 하죠. 그러면 전송된 데이터를 이제 수신 시스템이 받겠죠. 그러면 송신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용 테이블이나 파일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전송받은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 데이터의 매핑, 변환을 시도한 다음에 이 기록을 또 로그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야 마찬가지 오류가 있을 때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었으면은 연계된 데이터를 반영을 시킨다.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작업하는 부분이 좀 많죠? 근데 뭐 특별하게 복잡한 건 아니고요. 여러 단계를 거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넘어와서 송수신 데이터 식별에 대해서도 좀볼 텐데, 식별 대상 데이터, 뭐 전문 공통부, 개별 전문, 뭐 전문 개별부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엄청 바짝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 어떤 개념 정도로 나뉜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보도록 하죠. 자, 식별 대상 데이터. 자, 시스템 간에 교환되는 데이터는
표준 전문에 따라 이루어진다. 전문이 뭔지는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인터페이스 명세서에는 전문에 대한 세부 정보가 누락없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은 전문 공통부와 개별부와 종료부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를 사람으로 치면 입장권 같은 거예요. 이 입장권에 따라 데이터가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입장권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뭐 편지 겉봉 뒤에는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뭐 편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 봉투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아래쪽에 나와 있죠. 자, 전문 공통부. 자, 시스템 공통부에는 연동시 필요한 공통적인 정보가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개별부에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데이터는 매핑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여기 포함이 되는 데이터들 중에 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공통 코드가 있습니다. 시스템 연계 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 이 코드는 뭐 상태 코드, 오류 코드, 시스템 코드 여러 가지 코드가 있어요. 이런 코드를 관리하는 공통 코드 부분이 있다는 거고 다음에 필수 암호화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에 따라서 이 암호화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보기만 해도 알아요. 주민번호, 비밀번호, 뭐 개인정보, 여러 가지 계좌번호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암호화를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암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인터페이스 설계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산출물에 대해서도 나와 있네요. 자, 인터페이스 설계를 위해서 일단 개체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코드 정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데이터베이스 산출물 중에 인터페이스 설계를 위해서 필요한 애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예, 그 정도 보고 이 도메인이 뭔지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자세하게 다루니까요.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인터페이스 상세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좀 볼게요. 시스템 연계 방식이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직접과 간접이 있어요. 직접은 말 그대로 두 시스템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딱 붙이면 되는 거라서 빠르고 구현이 단순하다고 되어 있죠. 하지만 여기 안에 어떤 데이터가 추가가 되거나 어떤 시스템이 변경이 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집니다. 민감해진다는 거는 안 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통합 환경 구축이 매우 어렵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직접 연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쓰겠죠. 자, 다음으로는 간접 연계 방식인데요. EAI 같은 연계 솔루션을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하는 방식이에요. 중간에 이 중계자 같은 게 있는 거죠. 서로 다른 네트워크와 프로토콜 등 다양한 환경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데 좋다.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얘보다는 그 다음에 비교적 복잡하다. 구현이 당연히 복잡하겠죠. 여러 가지 형태의 통합이 가능하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이 간접 연계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게 되겠죠. 자, 시스템 연계 기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면 그렇게 어려울 부분이 아니에요. DB링크는 말 그대로 DB링크 객체를 이용한다. DB커넥션은 DB로 연결하는 뭐 이런 것들을 생성한다. API는 요 약자예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사용한다. JDBC는 자바 데이터베이스를 JDBC 써있죠? 사용하는 거다. 하이퍼링크는 하이퍼링크를 이용하는 거고요. 소켓은 통신을 위한 소켓을 생성해서 이제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써있는 거죠. 영어 단어 외우듯이 하셔도 충분합니다. 웹 서비스는 앞에서 다뤘었죠? 자, 그 다음에 연계 통신 유형 나와 있습니다. 실시간 처리 방식, 배치 처리 방식 나와 있어요. 실시간은 말 그대로 바로바로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치는 작업을 모아서 특정 시간에 우르르 빨래처럼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시간은 조금 더 다양하죠. 단방향은 응답이 필요 없는 시스템에 응답이 필요 없는 업무에 단방향으로 계속 데이터를 전송하는 형태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동기와 비동기는 응답을 대기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의 차이예요. 동기는 응답을 대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대기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다른 일을 안 합니다.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 업무들에 사용이 되고요. 비동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내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신호를 받으면 다시 와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 받는 것보다는 조금 느릴 수 있겠죠. 하지만 처리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업무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지연 처리는 말 그대로 지연 처리가 필요한 업무에 사용이 되는 거죠. 구분이 되죠? 인터페이스 오류 유형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설명 자체가 문제가 나온다기보다 이러이러한 유형들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서버 오류 있을 수 있고 송신 시스템의 연계 프로그램이 오류가 날 수 있고 수신 시스템도 마찬가지 연계 프로그램에 오류가 날 수 있어요.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데이터 자체가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아래쪽에 이제 오류 처리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것도 보시면은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로그 파일에 오류 코드와 발생에 대한 상세 내용을 기록하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 우리가 로그 파일만 분석을 잘 해도 오류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로그 파일의 내용을 확인해서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해결 방안을 수립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인터페이스 설계서도 나와 있네요. 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서로 구분이 되실 거예요. 일단 인터페이스 설계서는 두 가지로 목록과 정의서예요. 인터페이스 목록이 쭉 있고요. 이 목록별로 정의서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뻗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목록에는 업무와 연계에 참여하는 시스템의 방식과 통신 유형 등의 이제 대략적인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정의서에는 송수신 시스템 간의 데이터 속성, 저장소의 상세 내역 등 세부적인 내역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구분할 수만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보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